Times. 이번엔 참 모던하게 생겼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메이플과 로즈우드의 스트랫이라면서 믿고 치는 스트랫, 아리아 스트랫에서 아리수라고 이제 명명을 해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과연 아리아 한로드 컬렉션은 과연 어떨까? 아리핫 굉장히 아리아, 네. 기대가 됩니다. 아리아 프로 2. 뜩 보니까 이게 로스티드 메이플 같죠? 네, 그 메이플이 4기 이제 로스티드가 사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뭔가 스펙업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가격 그대로예요. 498,000원. 약간 그 50만원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사장이 되게 이게 좋은 거 아닌가? 막 옆에서 가격 좀 올려. 저런 가입 마음. 아, 좋네요. 예, 마동석이 사장 아니야? 마동석. 그래서 가격 올리자는 직원들의 압박에서 혼자 자유로운 그런 사장님. 498,000원에 오늘은 이제 좀 스펙 자체가 좀 모던하면서도 살짝 스트랫에서 좀 슈퍼 스트랫 계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디자인과 스펙들이 좀 있죠. 일단 험싱싱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브릿지에 CPH1 클래식 파워 험버커가 붙어 있어서 파워 험버커. 네, 이런 개인 사운드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첫 시간에 그 메이플 기타 가지고 메이플 지판으로 그 레일라 쳤을 때 그 비닐 소리가 야, 이 소리가 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과연 하이게인을 어디까지 뽑아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거 경쟁자가 콜트밖에 없겠는데. 그러게요. 네. 콜트가 약간 되게 해이해졌을 거예요. 예, 지금 가성비 쪽에서는 뭐 논하질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거였는데 추종자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498,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99cm, 무게는 3.68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뒤뜰레는 78mm입니다. 플레임 메이플 탑 사용되어 있고요. 포플러 바디에 폴리우레탄 피니쉬, 로스티드 메이플 렉에 C쉐입 사틴 피니쉬입니다. 스트링은 009042 쓰고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mm,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에 지판 곡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은 648mm에 22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넥과 미들에 지난 시간과 같은 OS5 알리코 5 마그넷 싱글 코일 사용되어 있고요. 브릿지의 CPH1 클래식 파워 험버커입니다. 네, 원볼륨 원톤에 푸시풀 스플릿이 가능한 여기네요. 네,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범용성을 좀 더 확보했죠. 5의 픽업 셀렉터입니다. 브릿지는 윌킨슨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에 이 컬러가 터콰즈 블루와 루비 레드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 오늘은 터콰즈 블루. 이게 제일 사용이 되어 제일 있습니다. 예쁠 것 같아요. 제일 예쁜 느낌. 예. 이게 약간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뒤쪽에는 그 바디에 포플라가 보이는 상태에서 위쪽에 색상만 올린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일체감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탑 자체는 아주 예쁩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그 싱글 코일 수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듣던 소리. 조금 바디가 커졌군요. 그 좀 우렁차졌어. 약간 더 바디도 무겁고 해서. 굿. 험버커 먼저 듣고 파워 험버커네. 험버커랑 미들이랑 섞었고요. 험버커에서 코일 탭. 스플릿이죠. 들을 수 있는 톤이 5개, 6개군요. 7개 아닌가요? 7개군요. 네. 맞죠. 7개. 네, 그렇죠. 브릿지에서 7. 빠지고 1단, 2단이 또 달라지니까. 네. 다이나믹스 7. 네. 네. 자, 이번에 마샬로.
자, 험버커랑 오, 와, 험버커. 좋다. 찐해요. 네. 아주 되게 볼드하고 좋네요. 자, 레드락이고, 아, 자, 듀얼리스트. 좋다. 아하. 부드럽고 레드락. 확실히 이 험버커의 존재가 이런 있네요, 개인 톤에는 네,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야, 험버커를 스플릿 시켜서 이대로 놓고 찢었다. 우와, 찢었다 진짜. 좋아요. 야, 마샬 게인. 마샬 게인 기대됩니다. 험버커. 합니다.
강력합니다. 네, 좋아요. 완전 좋습니다. 이게 또 그 비닐 자글자글했었던 그 싱글 코일의 게인과는 또 사뭇 다른 맛이 그렇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와. 해봤는데 락킹한 느낌과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에서 오는 또 미들하고 이 넥 싱글에서 오는 기존의 스트레스 사운드들 범용성을 너무 잘 갖췄다 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심자에게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이런 느낌의 험싱싱을 맛볼 수 있는 기타가 정말 좋은데 50만원 언더의 요 퀄리티 야, 아주 마음에 듭니다. 끝내준다 이거. 아, 잘하네요 아리아. 와, 콜트의 아성에. 약간 네 아성에 조금이라도 도전장이라도 던져볼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 무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약간 얼핏 보면 좀 아재같이 생겼어요. 네, 아재 프로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재 프로투. 그러게요. 약간 네. 아이바네즈 느낌도 살짝 네. 있군요. 네. 아재 프로투 다이나믹스. 그렇군요. 아리바네즈군요. 아리바네즈. 그걸로 할까요? 저는... 아리바네즈로 하죠. 아리바네즈 프로투. 네, 아리바네즈. 좋아요. 저는 그 이 범용성이 진짜 초심자한테 딱 특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초심자에 특화된 범용성 초특범. 초특범. 네. 무슨 범죄자. 범죄자 같아. 초범인데 특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아. 초특범. 초특범. 네. 좋습니다. 디자인도 안 질리고 나 아리 좀 아이바네즈다운 게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아, 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뭐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예. 바로 한번 점수 한번 드려 볼게요.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올랐네요. 오. 가성비 29 올랐네요. 편의성 17 올랐네요. 디자인 17. 네. 총점은 78점. 뭐 야금야금 3점이나 올랐네요. 3점 올랐어요. 네,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9, 편의성 17, 디자인 16. 저는 야금야금 2점 올라서 77이고요. 평균점수는 77.5. 75, 75, 77.5. 50만 원짜리 기타가 받기에는 과분한 점수입니다. 너무너무 과분해. 야, 이게 아리아가 진짜 포텐이 굉장하네요. 저는 사실 정말 반가워요. 이런 가성비 영역의 기타 좋은 브랜드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아유, 조금 나와서 얘 좀 포텐이 있나? 그러면 뭐 이제 뭐 콜트한테 뭐 네. 약간 어깨를 견줄 정도가 된 것 같았는데 또 바로 대보면 또 아니고 해. 바로 대보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아리아는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물론 가성비에 진짜 정말 화신과도 같은 그 브랜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브랜드 그런 가성비를 좀 어깨라도 좀 견줄 수 있는 브랜드들이 좀 많아져야 네.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이 영역이 30만원에서 100만원 딱 요 사이 초심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딱 그 사이 영역에서 좀 가성비라고 얘기할 만한 옵션들이 이제는 점점 더 없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타들이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서 가성비 좋은 백반집 두 군데를 갔는데 이 아리아 프로2 백반집이 반찬이 세 개가 더 좋아.
아 반찬 좀 더 줘. 어, 반찬을 좀 더 주는 느낌. 네, 그게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신생인데 이 백반집 잘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네, 문전 성시 전에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는 아까 그 57이 좀 더 마음에 들었는데 네. 이게 사운드가 7개나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냥 하나 더 들었습니다. 좋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콜트 같은 경우에는 맛있어. 맛있고 예. 최고의 가성비 백반이야. 예. 근데 좀 지겨운 것도 있어요. 맨날 거기만 가서 먹으니까 이제는 뭐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점이라는 게 좀 골라 먹는 거,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오늘은 근데 거기 있는 메뉴를 다 먹어봤기 때문에 또 먹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한번 이렇게 아리아 옆에 생긴 아리아 식당에서 네. 한번 맛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반가운 시리즈 아리아 같이 봤고요. 다음번에도 이 가격대 이 정도 퀄리티의 기타들 계속해서 나오길 바라면서 나오는 족족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